안녕하세요, 뮬리예요. 저는 점점 20대에 접어들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점점 더 피부가 민감하고 더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민감하고 건성인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한 스킨케어를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다들 T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M 브랜드가 새로 리뉴얼돼서 나왔는데요. 슬로우 자연주의가 TN의 브랜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피부 관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오랜 시간을 걸쳐 좋은 것을 닮았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만큼 요번에 TN이 새롭게 리뉴얼되면서 얼마나 이 스킨케어에 정말 많은 그 노력을 들인지 딱이 브랜드 스토리만 들어도 아시겠죠? 피부를 생각하고 이 TM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에 이 브랜드 스토리에 얹어서 이 스킨케어까지 탄생하게 된지딱 브랜드 스토리만 들어도 저는 뭔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TN을 한번 제가 2주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요번 TN에서 나온 초촉 라인은 슬로우 브루 공법을 사용한 추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추출하여 가지고 조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이 스킨케어 하나 만드는데 정말 급하게 막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슬로우 슬로우하게 천천히 모든 것을 다 성분 하나하나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TN 촉촉 라인을 2주 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되게 촉촉하고 가벼운 제형의 스킨케어였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 미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보통 씻고 나서 제가 방에까지 오기에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때 이 중간에 미스트를 뿌려줬어요.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스트를 뿌려줬는데, 사실 이 제품은 용기가 딱 100ml예요. 기내에 가지고 타기도 좋고, 기내에서 실제로 뿌려도 되게 촉촉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제품을 들고 가려다가 제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쉽게도 이 제품을 못 들고 갔었는데, 너무 후회했어요. 이게 분사력도 정말 분사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바로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해놓으면은 화장실에서 제 방까지 오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제로 이거를 세수를 하고 나서 중간에 뿌려놓고 방에 오면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조금 촉촉하게 피부가 남아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촉촉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을 해줬어요. 물 같은 토너일 줄 알았는데 약간의 점성이 있는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촉촉 라인이 보면은 이것도 점성이 살짝 있지만 피부에 딱 닿으면은 워터드롭처럼 약간 좀 묽게 변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촉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점성이 있는데도 화장솜에 묻혀서 바르기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화장솜에 묻혀서 결 따라서 조금 결 정리를 해준 다음에 한번더 그냥 손에 덜어서 그냥 피부에 다시 한번더 흡수를 시켜줬어요.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땡기는 느낌이었고 촉촉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촉촉 로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 저는 로션을 사용을 잘안 하고 수분 크림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로션도 역시나 약간 되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로션이에요. 손등에 덜었을 때. 근데 막상 바르면은 약간 워터드롭처럼 이렇게 좀 가볍게 물처럼 가벼운 제형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피부에 제대로 흡수되는 게 맞아? 이게 보습이 제대로 되는 게 맞아? 했는데 저는 이거를 테스트해보려고 2주 동안 수분크림이라는 걸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정말 아까 보여드렸던 미스트, 토너, 이 로션까지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딴
당김이 아예 없었고요. 일단은 당김이 아예 없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여름이기도 하니까 굳이 무거운 수분크림이 필요 없고 이런 건성을 위한 촉촉한 로션 하나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독 그날 피부가 많이 땡긴다, 건조하다. 오늘은 화장을 좀 많이 매트하게 했고 좀 많이 피곤해 지쳐있는 피부 상태 있다 이럴 때는 피부 속 깊숙이 흡수시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레이어링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진짜 무거운 제형 로션 그 수분크림 두껍게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낫더라고요. 제 예민한 피부가 이건 정말 잘 맞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에게 좋은 스킨케어구나 이렇게 바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짜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아서 저처럼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피부가 얇고 건성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촉촉 라인은 수분 라인인데도 굉장히 발림성이 가벼우면서 촉촉한 제품이에요. 피부 속까지 촉촉함을 굉장히 꽉 메꿔주는 느낌의 그런 스킨케어 라인이거든요. 여름에 스킨케어 단계 너무 무겁게 얹으면 피부 화장이 밀리잖아요. 이 스킨케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할 때 오히려 피부 속은 분명히 촉촉하게 시원하게 다 수분이 채워져 있는데 겉은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화장이 밀리거나 이러는 거 없이 오히려 더 피부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뿐만 아니라 여름에 스킨케어 때문에 조금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는 너무 무거워서 피부 화장이 잘 밀리거나 메이크업에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이 초촉 라인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여름 스킨케어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20대에게 잘 맞는 순한 기초 브랜드여가지고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킨케어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